선생님들, 맨날 시험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그러시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아는 것만 공부해요. 쉬운 것만. 그런데 아는 것만 쉬운 것만 공부해서 계속 떨어졌잖아요. 근데 왜 아는 거 쉬운 것만 공부하세요? 그건 떨어지는 길이에요. 시험에 한 번에 탁 붙고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아는 거 쉬운 게 아니고 어려운 거. 시험에 나올 만한 어려운 거. 그죠? 이 수준까지 공부를 해야 시험에 붙는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우리는 기출문제 같은 거 보면 요번에 시험 문제 난 거 또 2차 같은 경우에는 작년 시험 문제 이런 거 보면 이 정도 수준까지 공부해야 붙는다 이런 거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수준까지 공부해야지 왜 지난 1차 시험장에서도 시험장에 가봤더니 친구들 따라서 그죠? 많이 공부하는 사람들 따라서 같이 공부했더니 다 같이 시험장에 가봤더니 내가 공부 안 한 딴 데서 나왔어, 시험 문제가. 그죠? 근데 또 다 같이 시험에 안 나오는 딴 거 공부하는 거, 쉬운 거 공부하는 거, 왜 그거 따라 하세요? 선생님들, 선생님들 눈에 보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다 시험 떨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일반 대중은 다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다 시험에 떨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선생님들 눈에 보이는 대부분은 다 시험에 떨어져요. 근데 왜 그분들 따라하세요? 나는 붙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험에 나올 만한 높은 수준의 어려운 것을 공부해야 합니다. 자, 1차도 2차도 시험에 나올 만한 어려운 수준의 공부를 하셔야 되고 지선쌤은 시험에 나올 만한 난이도까지 공부를 시켜드립니다. 지선쌤과 함께 높은 난이도를 공부하시면 어려운 그런 문제가 나와도 여기 걸려서 이렇게 넘어지는 게 아니라 훌쩍 넘어갈 수 있어요. 자, 시험에 나올 만한 높은 수준의 공부를 이것보다 더 높게 공부를 하셔야 훌쩍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들 주변에 있는 분들 얘기 말 듣지 마세요. 그런 분들이 선생님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나요? 아니잖아요. 선생님들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시험에 떨어지는 분들이에요. 그런 말 듣지 마시고 극상위권 교수 지선쌤과 1대1로 상담하셔서 합격의 길을 찾으시는 것이 상책입니다. 주변의 친구들 따라서 같이 떨어지실 건가요? 자, 주변의 사람들이 전부 다 낭떠러지 가면 거기 따라가실 건가요? 아니잖아요. 바로 선생님 혼자 나는 꼭 붙고 싶다 그러시면 극상위권인 지선쌤과 함께 상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1차 시험 때도 가봤더니 남들 따라서 공부하라는 거 다 공부했더니 그거 하나도 안 나오고 딴 데서 나왔는데 2차도 또 왜 남들 따라서 시험에 안 나오는 거 공부하십니까? No, 그건 넌센스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정말 지선쌤이 알려주는 출제 경향에 맞춘 높은 수준까지 어서 극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